이번에 볼 것은 킹과 팬덤이네요. 킹과 팬덤. 제가 해드려야 될 것은 무엇이 있나요? 이거 내 거 아니니 까지 말자. 솔로 강화를 따로 안 하셨네. 공룡이역 80층가 다크 서번트 캐논 바주카 언카운트 블레로 어허 이제 맞추고 있는 중이라 그냥 끼고 있는 템 진단이요. 아 어떠냐고 자기 템이 어떤지 그게 궁금하시구나. 15% 어허. 추호비 자기 템이 어떤지 궁금하다. 무슨 자리예요? 42 30 14 24 30 30 30 39? 76이 42 30% 오작이 70% 1작이야? 54초 18%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무자본에다가 억지로 앱소를 끼워 맞춘 듯한 느낌.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네. 템을 뭐 버릴 건 없죠, 뭐 사실. 일단은 추업이 중간 딸이죠. 중간 딸이라서 링크도 많이 키우셔야 될 것 같고요. 이거를 버릴 순 없죠. 일단 써야 되니까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거 들고 갈 수 있을 만한 게. 교과에서는 좀 찾기 힘들 것 같고요. 맞추긴 다 새로 맞추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렇다고 그냥 일단은 쓸만하니까 쓰여야 될 것 같고요. 링크하고 너무 많이 키워야 될 것 같고 보공 30 보공 0% 때 처음 본 것 같은데. 맞네 200 이상에서 템을 다 갈아엎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사냥할 때 쓸만하죠? 네네. 링크를 추천해달라. 실질적으로 링크 가져와야 되는 게
사냥할 때 좋은 애들 뭐가 있냐. 일리움. 레벨 높아지면은 카데나 링크. 캐논 슈터. 또 뭐 있냐. 그 정도 되지 않나? 아, 제논. 제논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대변저도 있어요.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? 그 다음부터는 뭐, 보스 쪽이라가지고. 키울 거야, 뭐, 나중에 생각하면 다 키워야 되는 부분이고. 네네. 실질적으로 여기서 기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, 비슷해요. 다른 분들 말하는 것처럼. 반지도 하나, 한 짝 들고 오시고. 98개밖에 없구나. 네네, 또 궁금하신 사항 있을까요? 일단은 에이스플 옵셋, 했으니까는, 일단 옵셋터 좀 효과를 받는다고 치고. 그래봐야 보공 30밖에 안 오르니까. 좀 그렇긴 하네. 39에서 60, 69 되는 거니까. 그럴 것 같네요. 링크가 좀 중요하긴 중요한가 보다. 세트도 그렇고, 미니언도 그렇고. 네네. 사야 되는 건 자기 자본에 따라 다르겠죠. 제가 원하는 느낌으로다가는 사실상 좀 힘들 것 같고. 그래도 한 7,80은 돼야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. 비싼가? 지프 케이프. 그냥 이런 느낌 괜찮네. 1억 5천짜리가 70% 해가지고 대강 쓸만하네요. 업그레이드 수가 0이지만은 이거는 이노센트가 있으니까요. 5%밖에 안 되는구나. 이게 괜찮은 것 같아. 그냥 이 정도 느낌? 6.05짜리? 이 정도 사가지고 70%작 대강 해가지고 쓰다가 나중에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? 네네.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와, 6억 7천이나. 4.45. 이거 주말에 하세요. 주말에 하면은 길드하고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. 그럼 100% 아니야? 대강 70%작 해서 써야 될 것 같은데. 그럼요. 100%네요. 길드 스킬도 있으니까. 주말에 하면 70%작 하면 100%예요. 무리하게 30%작 하지 마시고. 70%작 해가지고 쓰다가 나중에,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네. 그렇고요. 나머지 템은 이제 뭐 위점 레전드를 들고 온다든지 유니크를 들고 온다든지 이렇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. 네네. 반지는 이벤트 반지는 사실상 좀 힘들고, 이제 목걸이 하나는 보스 들면 메커네이터가 되겠고요. 그 다음 반지로는 실질적으로는 마이스터링이나 이벤트 반지밖에 없을 텐데 좀 가격이 문제긴 하지. 네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